다음으로는 무려 원본 26페이지, 최종 수정본 23페이지의 미쳐버린 분량을 자랑하는 박윤찬 군. 아, 저네요? 예, 아무튼 박윤찬민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예, 박수가 없으니까 좀 서운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올해로 17살이 되는 철학과 박윤찬입니다. 이번 제 에세이의 주제는 아주 단순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인데요. 제목이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제목일 건데, 네, 맞죠? 최근에 미야자키 하야오의 은퇴작과 동일한 제목입니다. 아무튼 이 글은 아까도 말했듯이 원본 26페이지라는 그야말로 미쳐버린 분량의 글인데요. 이거를 제가 요약을 하고 요약을 해도 너무 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미리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정신줄 바짝 잡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철학책들은 읽는 이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삶이란 무엇인가? 진리와 삶, 그중 제가 끌렸던 것은 삶이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조금 멀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죠. 반면 삶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기만 해도 그동안 자신이 놓치고 있던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세상을 바다라고 하고 삶을 항해라고 한다면 과연 나라는 배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정처 없이 파도에 떠밀려 다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배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나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정하고 키를 쥐고 항해하는 배는 그 끝에서 콜럼버스처럼 신대륙을 발견하겠지만 키를 빼앗긴 상태로 표류하는 배의 결말은 썩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저마다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로는 겹쳐도 목적지는 모두 다를 것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하려는 자는 자신만의 항로를 개척해야만 합니다. Bon voyage! 프랑스어로 여행 잘 다녀오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 글은 정해지지 않은 목적지를 찾아가는 삶이라는 여행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Bon voyage라는 인사를 건네는 글입니다. 때는 초등학교 3, 4학년 한창 도덕 시간에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배우면서 저와 가족이 무인도에 갇히고 가족들이 한 명씩 죽는 상황을 가정하고 게임을 했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가족이 죽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저는 좀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가족이 죽는다에 초점을 맞출 때 저는 가족이 죽는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죽음. 10살 남짓의 꼬마아이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개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저의 물음에 부모님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는 거야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어린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상해 보았지만 당연히 상상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몸과 마음이 성장함에 따라 그리고 삶이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삶과 죽음에 관련된 질문들은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뒤에 가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지금부터는 글 전반에 걸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육아사상의 내용은 성실하게 살아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어른들께 예의를 갖춰라 같이 어른들이 밥 먹듯이 하는 뻔한 말들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봅시다. 왜 2000년이 지나도 어른들이 하는 말은 항상 똑같을까요? 왜 그런 뻔한 말을 담아낸 철학들이 2000년 동안 인생을 관통하는 철학으로 칭송받았을까요? 답은 딱 하나,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검증하냐고요? 경험에서 우러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자신의 저서의 논어가 자신의 사상을 적은 것이 아닌 옛 성현들의 말씀을 집대성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자와 맹자는 사람에게는 모두 선한 본성이 있어 편하게 행동한다면 모두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을 피어내지 못하느냐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자와 맹자는 인, 이, 예, 지라는 네 가지 개념을 통해 선한 본성을 설명합니다. 먼저 인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 즉 인간성으로, 공자는 인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즉 책임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는 인의를 행동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는 배우 깨달아 알고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유교 철학에서의 이상적인 삶은 인간의 선한 본성을 밝히고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중용의 도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선한 본성이라는 것에서 선하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인가? 두 번째, 선한 본성을 밝히는 것이 과연 진정 나를 위한 길인가? 초기의 유교사상은 혼란한 시대를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치 철학인 만큼 그 선이라는 것에는 보편적인 기준이 적용됐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보편적인 선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선이겠지만 인간이 규정한 선은 절대로 완벽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가사상에서는 선한 본성을 밝힌 인간이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지, 왜 선한 본성을 밝히는 것이 인간에게 좋은지는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유가사상을 삶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본성을 밝힌다는 것은 인생의 가치관이나 최종 목표로 정하기에는 어딘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을 마음을 다해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을 증오로 대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더 속이 편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참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것들을 실천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들은 단지 수단일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쳐가야 하는 길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로 이동할 때 우리는 지하철을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단순히 지하철을 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유가사상의 말들은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하철 같은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이 장의 내용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정답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임을 밝힙니다. 도가사상은 나를 비우고 도를 따르는 삶을 추구하는 철학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도가사상은 개인을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궁극 진리를 추구하는 것만 목표로 삼는 철학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도가사상은 그 어떤 철학보다도 개인을 위한 개인적인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왜 개인이라는 주체를 제거하는 개인을 위한 철학이라는 말도 안 되는 역설이 성립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역설을 설명할 부의 성질은 바로 상대성입니다. 상대성이란 인간이 어떤 상태에 대해 내리는 정의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다라는 개념을 예로 들어봅시다. 우산이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이 우산 옆에 대걸레를 놓으면 우산은 짧은 것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산 옆에 대걸레가 아니라 젓가락을 놓으면 우산은 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산 하나만 놓고 오면 우산은 길지도 짧지도 않은 그냥 우산일 뿐입니다. 이처럼 어떤 물질의 성태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물질의 본질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삶을 바라보면 불행하고 힘들기만 한 삶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 나잘 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도덕경에서 말하는 상대성은 모든 상태는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라는 메시지 또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남들 다 하는 대로 사는 삶에서 과연 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긴 할까요? 남들 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나를 제거하고 거대한 사회의 흐름에 몸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의 삶을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진정한 나는 사라지고 사회가 만들어진 개인이라는 이름의 환상만 남게 됩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도덕경과 장자의 철학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사회적 개인을 제거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 도달하는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을 제거하고 궁극 진리에 도달하는 것을 추구하는 철학이 역설적이게도 개인을 제거함으로써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악순환에서 나를 구원하는 철학이 된 것입니다. 인생 무상, 뜻을 풀이하자면 삶은 아무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반야신경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꿈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꿈을 꿀 때도 감정을 느끼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그것들은 모두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꼭 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한때 죽도록 매달렸던 일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기쁨, 슬픔, 분노도 멀리 떨어져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을 감각할 때도 똑같습니다. 대상은 같아도 사람마다 그 대상에게서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대상에 대한 무수한 견해만 존재할 뿐 대상의 실체는 없다. 이것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비어있음입니다. 모든 괴로움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저것을 내 손 안에 쥐고 싶다는 생각에서 옵니다. 모든 괴로움은 비어있는 것을 비어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고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데서 옵니다. 내 생각만을 고집하는 데서 감각되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에서 모든 괴로움이 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토록 매달리고 마음쓰던 일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괴롭고 힘들 때 이 감정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돌아보는 것, 생각에 사로잡힌 건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 꿈에서 깨어나는 첫 걸음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는 것은 내가 살아가던 세계를 떠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꿈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1인칭으로 보던 세계를 3인칭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이의 가치관이 형성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부모의 가치관입니다. 저희 부모님, 특히 아빠의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니체와 들레즈였습니다. 그리고 16시 된 저는 니체식들을 읽으며 왜 니체가 아빠의 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부자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니체의 철학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퍼스펙티브, 원근법이란 뜻이지만 관점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각자의 관점에서 해석된 모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관점이 온전한 나만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엮이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는 세상이 온전한 나의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맞는 말이지만 니체는 자기 극복을 통해 온전한 나의 퍼스펙티브, 즉 극특성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어떤 정신의 위대함은 얼마나 진리를 견뎌낼 수 있는가에 따라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견디며 나아가다 보면 언젠간 진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식의 파멸입니다. 인식의 파멸은 진리를 견뎌가면서 자신을 극복함으로써 극복되기 이전에 부족했던 나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내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파멸의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극복은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면서 극복되기 이전의 나를 불태워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모든 길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를 찾아가며 나는 나를 기다립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내가 되어갑니다. 여기서 기다림은 되어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하는 것이며 다가오는 것을 향해서 다가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기다린다는 것은 험난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 길을 걷기를 주저할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불안해서. 그렇게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진정한 자신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난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꿈꿔보았는가? 얼마나 노력해보았는가? 어디까지 시도해보았는가? 어디까지 기다려보았는가?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길을 걷습니다. 나 자신으로 향하는 삶의 길, 그 길의 끝에서 마주하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일지는 아마도 나를 기다리는 내가 어떻게 나를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2022년에 끝자락을 장식했던 카타르 월드컵을 재밌게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문장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아마 이 문장을 들으며 입꼬리가 올라간 사람은 이 문장의 근원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장이 등장할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까지 잠들지 않고 이 장의 내용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 장에서 등장한 철학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철학 모두 자신을 둘러싼 선입견과 타인의 시선, 사회의 틀에서 벗어나 개인의 판단에서 온전한 나의 판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온전하지 못하기에 의식이 짓는 판단과 생각, 말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 자, 말할게요. 그렇기에 나의 판단과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므로 내 생각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고 타인의 판단과 생각 또한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타인의 판단과 생각 또한 온전하지 못하므로 타인의 말에 기분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은 그 무엇에도 꺾이지 않고 그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굽힐 때는 굽히고 웅크릴 때는 웅크리지만 그 과정을 도움닫기로 삼아 결국 나아가는 것입니다. 굽히다와 꺾이다, 웅크리다와 주저앉다의 차이는 다시 일어나기 위한 준비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들어눕는 과정인가의 차이입니다. 내가 직면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곧 성장의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평가는 달리 보면 내 부정적인 면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실현을 성장의 기회로 만든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너질 것 같은 자신을 붙잡고 있기도 힘든데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기회를 찾을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또한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잡아주고 저를 나아가게 해준 원동력은 멀리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얻게 된 것들은 이 시련을 극복한 이후에 변화한 저 자신을 상상하면 그때의 힘든 순간들이 조금은 괜찮아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어둠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빛을 보는 것. 그것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글을 쓰면서 항상 뭔가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온갖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데 그 놓치고 있는 게 뭔지 모르겠는 기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저는 제가 무엇을 빼먹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떤가? 가장 중요한 나의 이야기를 빼먹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철학책에 나온 어려운 내용들만 주구장창 이야기해서 슬슬 여러분들 돌리실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지를 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아마 좋고 싫음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하는 것이든 보는 것이든 심지어는 만드는 것이든. 게임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매료된 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게임 개발자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머릿속에선 매일 상상의 나라가 펼쳐졌고 매일 수십 개의 세계가 태어나고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게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정신이 성숙해지고 더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꼭 게임일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임을 만들기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가 만들어낸 세계를 다듬고 넓히는 창작이라는 것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습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책을 읽으면 창작에 대한 영광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부모님의 말도 안 되는 설득에 동의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창작자들은 자신만의 세계와 이야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세계를 키워나가기 위해 새로운 것을 만나고 그것을 흡수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책 속으로 이끌었던 것은 후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삶을 사는 방법, 좋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 같은 좋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좋은 삶인지,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 정하는 것, 공자도, 부처님도, 니체도, 주변 사람들도, 사회도 아닙니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자신을 좋은 삶으로 이끕니다. 차체와 바퀴만 있어서는 자동차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동력을 만들어내는 엔진이 있어야만 자동차는 비로소 움직입니다. 결국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라는 엔진이 없다면
내리막길에서는 굴러갈지 몰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오르막길을 오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글을 읽으면서 왜 나를 비우라고 하는 거지? 이건 나를 부정하는 건가? 나? 사회도 안 겪어본 어린 놈이 뭐라고 쓰는 거야? 라는 반감이나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들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조차 나를 비우는 것에 대한 반발과 실패에 대한 불안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으니까요. 반발과 불안감이 되고 나를 비워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에 도달하였습니다. 물론 나를 비워야 한다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수천 년이 넘는 인류사에서 인류를 움직인 것은 언제나 채우고자 하는 욕구였습니다. 나를 비워버린다면 다툴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지만 앞으로 나아갈 일도 없고 성장할 일도 없습니다. 채우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더불어 이 글의 2장에서 말한 내용들을 삶에 적용시켰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착각입니다. 내가 나를 극복했다는 착각, 내가 꿈에서 깨어났다는 착각,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아, 이 정도면 다 했지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건 또 다른 종류의 포기일 뿐입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극복했다고 단언하기 전에, 과연 내가 진짜 나를 극복한 게 맞는지 의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극복해야 할 것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며 현실에 안주하려 하는 나 자신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글에서 이야기하려던 궁극적인 목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1년 동안 철학책을 읽고 이 글을 쓰면서 저는 행복한 삶, 좋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세 가지 문장을 얻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곧 높은 곳을 향하는 발판이다. 시도하라. 그리하여 진정한 나를 마주하라. 결론에서는 이세 가지 문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있는 그대로 보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 장에 등장하는 철학들의 공통적인 내용 중 하나는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무언가를 규정하고 해석하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계를 정하는 것은 무한히 펼쳐진 가능성의 들판에서 스스로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름 붙인다는 것은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규정한다는 것은 새로움을 만날 기회를 걷어차는 것이며 앞으로 나아가길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란 뜻은 아닙니다. 보이는 것들을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심해야 할 것들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의심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온전한 나의 시선으로 감각한 세계에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곧 높은 곳을 향하는 발판이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우리의 앞 혹은 뒤에서 우리의 일부분만을 보고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안 좋은 평가를 들었을 때 아무도 날 인정하지 않아 라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네가 뭔데 날 평가해? 라며 흘려넘기는 사람이 있고, 아, 내가 이게 문제구나. 다음엔 이걸 좀더 개선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며 이해를 위한 재료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모두 상대의 평가가 절대적이다 라고 전제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세 번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그저 그 사람의 시선일 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부정적인 평가를 들었을 때 그것을 성장과 발전, 보완의 기회로 삼습니다.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외부와 내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부정입니다. 부정은 우리의 마음을 뒤덮고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가라앉히려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오히려 부정을 우리의 성장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길을 가로막는 부정이라는 장애물을 밟고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하라, 그리하여 진정한 나를 마주하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를 마주합니다. 그중 어떤 것들은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지을 중대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편한 길과 힘든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은 힘든 길 끝에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하고 익숙하고 확실한 것에 끌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때 찾아옵니다.
편한 삶은 어떻게 보면 정해진 노선을 달려가는 지하철에 올라타 정해진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목적지로 가려면 지하철만 타서는 도착할 수 없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서라도, 몇 번을 지하철을 갈아타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넘어갈게요. 사실 결론은 여기서 끝났긴 한데 아직 이 결론에서 말했던 내용들은 사실 최종 결론이라고 내기에 뭔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에필로그를 통해서 이 글의 최종 결론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지금의 사회에서는 밝고 희망찬 꿈을 향해 나아가자는 말보다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밝은 꿈보다는 달콤한 휴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많은 공감을 얻습니다. 이런 정서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은 다름 아닌 대중가요입니다. 2006년 발매된 윤도현의 대표곡 나는 나비는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라는 가사처럼 희망이 가득한 노래입니다. 그러나 2023년 가을에 멜론 차트를 씹어먹었던 악뮤의 후라이의 꿈은 오늘 같은 아픔을 위로하고 달콤한 휴식을 노래하는 가사입니다. 이렇듯 2022년으로 넘어오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정서가 완전히 바뀌게 된 이유는 2020년부터 3년간 전 지구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었습니다. 넘기시면 될것 같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었죠. 자, 보시면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 표, 이거는 청소년 우울증, 그리고 이건 청년 실업률 표예요. 특히 20, 30대층이 가장 타격이 컸습니다. 식물도 뿌리를 내려야 가지를 뻗고 꽃을 피워내는데 사회에 뿌리를 내려야 할때 하필 코로나라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는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생존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건 10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앞 세대들이 애써 내려온 뿌리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속을 채운 것은 불안감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꺾이고 부러질 것 같아서, 저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도태될 것 같아서. 이런 상황에서 자라나는 씨앗이 10대들이 어떻게 미래에 피울 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독한 현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너의 그 꿈은 이룰 수 없는 한낱 꿈일 뿐이라고. 그러나 꿈꿀 기회를 제거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꾸지 않는 자들은 그에게 헛된 꿈을 꾸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들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임을 알기에 아랑곳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도 그는 그것이 자기 마음이 짓는 것일 뿐임을 알기에 그냥 넘겨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것이 자신의 꿈에 다가가는 일이라면 그는 기꺼이 시도할 것입니다. 가시밭길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꿈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꿈을 꾸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되고 싶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현실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도 그 고민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저의 꿈이었습니다.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결정들에서 선택의 방향을 제시해 준것 또한 다름 아닌 저의 꿈이었습니다.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삶의 과정이 미래를 그려가는 과정이며 꿈을 위한 발걸음입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꿈속에만 갇혀 살지 말라고. 현실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결국 네가 살아가야 할 곳은 현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결국 현실과 마주해야 된다는 걸.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조차 없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지나치게 현실주의적인 세상에 한 스푼의 이상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꿈꾸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들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겪는 아픔을 저도 겪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신이 그저 따뜻한 밥 위에 누워 자는 계란 후라이처럼 눌러붙고 싶다면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중이라면, 앞으로 나가고 싶다면 그때 비로소 저는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자신이 되라고. 꿈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꿈꾸지 않는 자들의 낙원에서 꿈을 꾸며 살아가라고.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나는 나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당신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긴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지금 멘트 남아있어서. 자, 여러분 이제 슬슬 정신 차리고 일어나세요.
자, 이제 아무리 제 글이 너무 졸리고 지루한 글이긴 해도 이제 슬슬 정신 차리셔야죠. 이렇게 모든 학생들의 매듭글 발표가 끝났는데요. 다들 잘 들어주셨나요? 네. 다들 잘 들어주셨다니까 제가 다 뿌듯하네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긴 시간 동안 저희들의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막간 광고 타임 있겠습니다. 자, 이 학생들의 책수 매듭글 이거 사실 요약본입니다. 원본의 절반도 안 돼요. 그 원본을 바로 어디서 만나볼 수 있냐? 책방에서 불포. 자, 무려 18,000원이라는 아주 착한 가격에 책수 학생들이 1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당장 구매하셔야겠죠, 여러분? 자, 두께를 봐주세요, 두께를. 자, 두께를, 야, 이 두께를 보십시오. 제 손가락 한마디보다 두꺼워요. 저 손가락 굉장히 긴 편인데, 제 손가락 한마디보다 두꺼워요. 그만큼 이게 말이 안 되는 두께라는 겁니다. 530페이지. 530페이지. 웬만한 백과사전 분량이죠. 자, 아무튼, 18,000원. 자, 지금 18,000원에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구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막간 상품 홈쇼핑 마무리하고, 이제 진짜로 2023년도, 아, 죄송합니다. 책수 매듭글 발표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